멕시코 남부에서 23일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무라트 주지사는 24일 현지 밀레니우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오악사카주에서 남성 5명, 여성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최종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가옥 파손 사례만 2천 건이 넘는다고 무라트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29분 멕시코 남부 태평양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 멕시코 시티를 포함해 전체 12개 주에서 감지됐습니다. 멕시코 국립지진국에 따르면 강진 발생 후 24시간 동안 총 1,738건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5.5였습니다. 또 지난 24일 오후 3시 남미 에콰도르의 파로라 동북동 51km 지점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 동쪽 지역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 재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진동은 세크라멘토와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현지 매체 세크라멘토비는 이번 지진으로 암석들이 굴러떨어지면서 시에라 네바다 산악지역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24일 오전 3시 28분에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북동쪽 24km 지역에서도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오후 7시 58분에는 경기 파주시 북동쪽 15km 지역에서도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4시 47분 일본 혼슈섬 지바현 동부 해상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해당 지진 규모를 6.2로 밝혔으며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터키 동부 빙겔주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2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빙겔주 정부는 카이나르 푸나르 마을에서 경찰 감시탑 두 곳이 붕괴해 경비대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두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시탑 붕괴 현장에서 7명이 구조됐으며 잔해에 갇힌 3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뉴질랜드 북동쪽 바다에서 지난 19일 새벽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아이슬란드 시그리피 웨르디르 북동쪽 42km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